이번에 설명드릴 기능은 오토 하모나이즈 기능입니다. 오토 하모나이즈 기능은 오른손으로 어떤 악기를 선택해서 멜로디를 연주할 때 자동으로 그 멜로디에 화음이 되는 다른 음이 같이 연주가 돼서 좀 더 풍성한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건반 오른쪽 하단에 오토 하모나이즈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한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계속 누를 때마다 온오프가 되거든요. 먼저 이렇게 눌러주시면 액정의 왼쪽 하단에 보면 오토 하모나이즈에 이렇게 불이 점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토 하모나이즈가 온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오토 하모나이즈의 세부적인 기능을 좀 더 설정을 하시려면 하모나이즈 기능을 쭉 꾹 눌러주고 계시면 화면에 이렇게 액정에 메뉴들이 뜨는데요. 이 메뉴에서 뭐 1번 듀엣, 그 다음에 뭐 3번 컨트리, 그 다음에 뭐 8번 스트링, 그 다음에 12번 빅밴드 뭐 이런 식으로 각 스타일에 맞게끔 어떠한 하모나이즈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약간 빅밴드 성향의 곡을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트럼펫으로. 그러면 12번 빅밴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빅밴드 아무래도 브라스가 나오는 빅밴드다 보니까 음색은 트럼펫 정도로 245번 트럼펫으로 설정을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연주하면 단선율, 그냥 일반적인 소리가 나오는데 반주와 같이 연주했을 때는 여기서 오토 하모나이즈 기능이 더해져서 뭔가 브라스적인 화음이 형성이 돼서 멜로디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리듬도 41번 빅밴드, 패스트 빅밴드 리듬으로 차용을 해서 자동 반주 기능을 이용했을 때 오토 하모나이즈가 어떻게 소리가 나오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소리입니다. 도미솔도가. 근데 오토 하모나이즈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자 2, 3, 4 여기서 이렇게 화음이 나오게 되겠죠? 자, 꺼끄고 원래 이런 소리인데 이렇게 오른손으로 멜로디만 쳤는데도 불구하고 브라스적인 화음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여기 오토 하모나이즈 디테일 설정에서 브라스 빅밴드라는 프리셋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금 오른손의 멜로디가 이렇게 빅밴드스러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소리가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혼자서 연주하실 때 오른손으로 화음을 치기가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왼손으로 코드를 쳐야 되고 오른손으로는 단선율 멜로디만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 오토 하모나이즈 기능을 이용하시면 좀 더 풍성한 멜로디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